안녕하세요. 2019년 워시핑 철치,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세미안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버킷크로스를 통해 내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전해지는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새기는 은혜로운 집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삶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묵묵히 걸어가는 세미안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큰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2층 비전 채플에서 있습니다. 모든 목자, 목녀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미안 제자학교 301이 있는 날입니다. 아직 301 과정을 듣지 못하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부스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5월 5일 오후 4시 30분 2층 비전 채플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에 참여하지 못한 세미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하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홈리스 사역이 있는 주일입니다.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은 2시 30분 베데스다 홀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인디언 단기 선교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로 많은 구입 부탁드립니다. 예배 영상팀에서 주일 2부 예배 및 금요 예배 자막과 카메라로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롭고 풍성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안 교회입니다.